아이, 감사합니다. 좀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꼭 일어나. 아, 저기 택배랑은 재곤이 네가 좀 도와주고. 미수, 너도 네? 수고해. 네. 형. 오빠. 어디다 치우면 되는데? 저 위에다. 아, 참나. 하루 종일 일복이 터졌네, 터졌어. 에이. 아, 재곤 오빤 어떻게 짐짝을 날라도 저렇게 멋지냐? 좀 비켜주세요. 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트렌드가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 요구에 이 전통 된장만큼 딱 떨어지는 게 없고요. 된장이라는 게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먼 식품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두 분께 사업 제휴를 제안한 건 일이 나한텐 사업이 아니에요. 가업일 뿐이지. 아, 저 기술 제의로 기계화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어르신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저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아주십시오. 장에 기대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나 자신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꼭 내 정성이 미치는 데까지만 하자.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건 그건 이미 우리 집 장이 아니지요. 예, 저 어르신께서 지금껏 지켜오신 자존심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에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으라는 게 내 가르침입니다. 자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내가 거스르고 살면 써요. 애비야. 어머님께서 좀 과하다 싶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괜한 말 그럼 하시지 말란 뜻입니다. 얘긴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손님들 나가셔. 예. 또 지극한 저 된장 사업 같이 하자고도 생떼기 장습디까?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매번 이러는 것도 못할 일이야. 아이고 좀 다음부터는 먼저 살짝 밖에서부터 확 쪼까 내피소. 이분 올 때마다 손님 대접을 해주니까는 참말로 해줘서.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 예. 저 대표님, 야, 아무래도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이든 문제 아들 또라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야. 아, 뭐해 출발하지 않고? 아, 예. 와서 밥 먹을 건데 뭐하러 붕어빵을 사 먹어, 오빠? 배고프니까 그렇지. 사람이 머리 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 줄 아냐? 알았어, 알았어. 금방 3분이면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한대. 남자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좋아한대니? 우리 남친도 아직 공부 중이잖아.
무슨 공부하는데? 내가 얘기 안 했어?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MBA 과정 밟잖아. 공부 끝내면 여기 나와서 살았으면 싶은데 우리 오빠가 교포잖니. 워낙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사니? 네가 영어 잘하는데 뭐. 그래도 여기랑 같니? 나도 너처럼 그냥 시골에서 전원생활이나 하면서 욕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니네 오빠 무슨 시험 보는데? 행시? 사시? 어? 법학과긴 한데.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사시 준비하는 거 보면 실력 완전 짱인가 보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단. 그럼 시댁에서 생활비 다 대주는 거야? 그냥 조금. 뭐 완전 사기다. 내가 뭘? 애들이 너 시골 종갓집으로 시집갔다고 얼마나 불쌍해했는 줄 알아? 잘난 남편의 시댁에서 생활비까지 받았었는지도 모르고. 응? 기집애. 참, 너 내 결혼식에 올 수 있지? 미국서 안되며. 애들도 다 온다 그랬어. 벌써 티켓팅이랑 호텔 세팅 싹 해놨거든? 이럴 때 와서 기분 전환 좀 해. 맨날 총구석이 바뀌어서 지루하지도 않아? 그냥 뭐 상황 좀 보고. 유미야! 오빠! 네 남편 귀엽다, 야. 아유, 그 다른 가수원들은 다 계량종으로 바꿨던데. 아니, 순호의 뭔 고집이래냐? 아이, 바꾸면야 일이야 훨씬 수월하겠지만. 아, 그게 어디 순호 고집이요? 이장님 고집이지. 저기! 커피 한 잔씩 하고들 혀! 요즘은 모든 브랜드화 시키는 게 마케팅 전략이니까 업자들한테는 어르신 같은 분이 좋은 타겟이죠. 사돈 어른도 사돈 어른이지만 난 재곤이 네가 더 신기하다. 야, 그런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설치게 생겨갖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대? 야,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들어먹었지 마. 내가 중국서 사업 실패해 곧 죽게 생겼어도 야, 우리 엄마 된장은 엄두가 안 나. 어? 하긴 어릴 적부터 재건이 내 언니가 좀 무서웠어. 야야,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고, 옛날에 우리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기랬냐, 가진 재산이 있기랬냐. 우리 엄마 장담합 하시는 게 전부인데 그래도 부족한 거 모르고 살았거든. 어르신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내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그 어머니가 항상 깨 계시는 거야. 그 어떤 날은 콩 고르고 계시고, 어떤 날은 또 매주 만들고 계시고, 아, 또 어떤 날은 아, 그 매주 띄운다고 불 지키고 앉으셨고. 아, 그때 우리 엄마 한 서너 시간이나 주무셨을래나. 아휴, 그 생각하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성이란 게 돈 보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성을 돈으로 사겠다고 나서니 무슨 일이죠. 근데 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지금이야 네 형님이랑 형수님이 맡아서 하지만서도. 아니, 다음에야 우리 종손이 종수가 맡아서 하는 거지. 가업인데. 종수가? 야, 걔가 보기엔 허당이라도 애가 진국이야, 엄마. 뭐? 종갓집 종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뭐 알지도 못함수 얘는. 넌 네 걱정이나 잘해, 엄마. 예? 고시 패스하시면 컴백 서울 하시냐고요. 아, 하긴 요새 공무원 고시라고도 하긴 하더라. 사법고시 준비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상하다. 그럼 유미 차도 사주신 거 아니에요? 예? 고시 준비 잘하라고 부모님께서 차도 사주셨다고. 유미가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종수 씨 그런 티 내는 거 싫어한다고. 야, 네 남친 왜 안 오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올 시간 지났는데 전화해볼게.